화제로 심려를 드린 점에 대해서는 무엇보다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아울러 신속한 복구와 또 도매시장 기능이 정상화되기를 바라면서 소방이 할 역할이 있다 그러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매천동 농수산물 도매시장 화재 발생 그 사항에 대해서 간략하게 먼저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발생 일시는 어제 20시 27분이었습니다. 당시 그 기상 상황에서 우리 소방에서 중요한 게 바람입니다. 바람의 세기가 북북동 2.7m/s, 그래 초속 2.7이면 어느 정도 바람의 세기가 있다고 느끼는 그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최초 신고 내용은 농수산물 시장 중앙 청가에서 불이 났다고 119 전화 신고 접수가 되었습니다. 현재까지 화재 원인에 대해서는 국가수 경찰 등과 합동으로 조사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건물 구조는 어제 화재가 발생한 농산 A동 같은 경우에 지상 2층 지하 1층으로서 연면적이 한 16,500제곱미터에 그 점포가 152개소가 입점하고 있는 것으로 지금 저희가 조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인근에 그 농산 B동 그리고 관련 상가 A동과 B동 등 여타 건물이 산재해가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피해 내역은 그 인명피해는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 재산피해는 그 화재가 발생한 농산 A동 그 152개소 점포 중에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69개 점포가 소실되었을 것으로 지금 현재까지 추정은 하고 있습니다. 더 자세한 것은 화재 조사 결과가 나와야 정확한 통계가 집계될 것 같습니다. 어제 다행인 것은 그나마 그 총력 대응을 조기부터 해서 소실 구역 외에 A동 타구역과 또 기타 건물 지역에 대한 피해는 차단을 했다는 점을 들 수 있겠습니다. 어제 동원된 인력은 총 438명이었고 그리고 현장에 동원된 소방차 등 장비는 105대로 집계되었습니다. 어쨌든 수습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히 화재 발생 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